조선 후기 대표 화가 김홍도. 김홍도는 1745년 안동 출생이다. 뛰어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풍자와 유머를 그림에 담았고 신분과 계층을 넘어 서민의 생활과 풍경까지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도화선비도, 단원풍속도, 어린천강지곡도가 있고 조선 후기 그림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홍도의 그림의 특징은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 강렬하고 대비되는 색채사용,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인 표현, 다양한 계층의 생활모습 담은 풍속화가 있다.